자, 이제 그 실전모의고사 2회입니다. 1회까지 한번 보셨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2회는 이 풀고 이 강의를 들을 줄 믿습니다. 꼭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다시 시작해 봅시다. 자, 1번 볼까요? 자, 1번. 다음 메모리 영역 중 스택과 힙 영역을 설명한 것이다. 옳은 것으로 모두 묶인 것은? 참, 여기다 제가 이걸 여러분들한테 많이 담아놨어요, 문제에. 힙과 스택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그래서 차차하게 그 이론을 공부하신 학생들은 그렇게 찾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었을 겁니다. 그럼 하나하나 찾아볼까요? 자, 기억. 스택은 후입 선출, 그냥 리포라고 그러죠. Last in, first out 방식에 의하여 정보를 관리하는 자료 구조로, 스택에서는 탑이라는 그런 불리는 스택의 끝부분에서 자료의 삽입과 삭제가 발생을 한다. OX. 이거 대부분 아시겠죠? 이론에서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자, 니은. 힙은 프로그램의 실행 도중에 요구되는 기억장 장소를 할당하기 위하여 운영체제에 예약되어 있는 기억장소 영역이다. 딩동댕? 아니면 땡? 봅시다, 더. 디귿. 스택은 프로세서가 생성될 때 필요한 만큼만이 그 할당되는 고정 사이즈이며, 그리고 스택 오버플로우, 스택 언더플로우는 스택이 고정 사이즈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에러이다. 맞나요? 틀려요? 아직도 감안 잡히나요? 안 잡히나요? 자, 리얼. 힙에 대한 기억 장소는 포인트를 통해 스택과 마찬가지로 정적으로 할당되거나 반환된다. 좋습니다. 미음. 스택은 하나의 데이터를 스택에 추가하는 것을 푸시라 하고, 하나의 데이터를 스택에서 꺼내는 것을 팝이라고 한다. 이거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몇번 설명을 드렸었죠. 자, 그다음 비읍. 스택은 엄격하게 후입 선출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비해 힙은 프로그램들이 요구하는 블럭의 크기나 요구 횟수, 그리고 순서가 일정 크기의 규칙이 없다는 점이 다르다. 요건 알려드릴까요? 맞는 얘기죠. 그래서 이론할 때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일단 스택은 정적이며 힙은 동적이다. 그랬을 때 여기서 틀리는 게 뭐가 하나가 있습니까? 리을번이겠죠. 봅시다. 리을번만. 힙에 대한 그 기억 장소는 포인터를 통해 스택과 마찬가지로 정적으로 할당되거나 반환된다. 정적으로? 아니, 동적으로.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에, 그렇죠?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동안에 변동되는 그 영역, 그죠? 알만큼 할당, 동적으로 해당되는 만큼만 할당을 했다가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프로세스가 종료되면 또 사라지는 이런 영역이 힙 영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번에 정답은 4번이 돼요. 그래서 리을번만 틀리고 그 정적이라는 게 동적으로 할당된다는 것만 틀리고 나머지는 다 맞습니다. 그래서 힙과 스택에 대한 여러분들이 공부를 더 자세히 해보라고 해서 이렇게 많이 많이 넣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꼭 보십시오. 또이 영역에서 1회 시험에 출제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꼭좀 기억을 하시고, 또 변형돼서 또 출제 되니까 꼭좀잘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번. 자,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자, 박스를 볼까요? 메모리 내의 모든 워드에 접근 권한 식별을 나타내는 부가적인 비트를 사용해서 데이터의 값의 일부는 보호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사용자의 접근을 허용하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했어요? 그 1회 때도 한번 그 레지스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상세히 한번 설명을 드렸었고, 보안과 관련되는 부분만큼은, 물론 레지스터가 우리가 컴퓨터 구조를 다알 필요는 없겠죠. 운영체제 그 시험 영역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보안과 관련되는 그런 메모리 영역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은 레지스트라든가 이런 것들은 꼭 알아두시라고 그랬어요. 이론 설명할 때도. 자, 그랬을 때 여기는 태그 부착 아키텍처라고 그랬습니다. 자, 레지스터. 지금 힙과 스택 주 메모리 영역이 나와 있죠. 구조도 나왔죠, 시험에. 다음에는 레지스터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설집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보세요. 한번 다시 한번 해설집에서 한번 볼까요? 자. 자, 6-77페이지 보면은 해설집 있죠? 자, 이만 보면 자, 베이스 레지스터. 프로세서가 사용하는 주소 공간의 시작 주소다. 베이스 레지스터. 다시 한번 보고요. 그냥 바운드 레지스터. 저번 그 1회 때 시험 문제에 또 한번 출제가 되어 있었었죠? 프로세서가 사용하는 주소 공간의 마지막 주소. 그러니까 베이스와 바운드 잘 기억을 하고요. 그럼 페이징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페이징은 논리, 물리.
논리. 그죠? 논리. 논리적인 의미와는 관계없이 모두 같은 크기의, 블록을 하나 운영하는 기법이며, 이때 주어진 일정 크기의 블록을 페이지라고 부른다. 페이지는 논리, 물리? 물리. 논리? 자, 보세요. 그 다음 세그먼트. 세그먼트에서는 가상 메모리를 서로 크기와 다른 논리적, 그죠? 논리적 세그먼트로 분할하고. 그러니까 페이징은 물리. 자, 잠깐 왔다 갔다 했죠? 자, 페이지는 물리, 세그먼트는 논리. 자, 가상의 크기로 논리적인 단위로 세그먼트를 분할하고 메모리를 할당하며 주소 반환을 하게 된다. 그리고 세그먼트들의 크기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메모리를 페이징 기법처럼 미리 분할해둘 수 없고 메모리에 적재될 때 그 빈 공간을 찾아 할당하는 사용자 관점의 가상 메모리 관리 기법이다. 자, 가상 메모리 관리 기법, 그 페이징과 세그먼트 이론할 때 한번 설명드렸어요. 키워드는 뭐라고 했습니까? 페이징은 물리적, 세그먼트는 논리적. 자, 페이징이 물리적이기 때문에 고정적, 또 세그먼트는 논리적이기 때문에 뭐 때문이라고는 그렇지만 논리적 동적이라고 그랬죠. 동적. 그래서 페이징 정적, 세그먼트 동적.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베이스 레지스터, 바운드 레지스터도 레지스터까지. 자, 다시 문제로 돌아와서. 자, 그래서 이번에 정답은 태그 부착 아키텍처라는 걸 꼭 좀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바운드, 베이스는 다 설명드렸죠? 페이징, 세그먼트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볼까요? 문제 3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다시 한번 박스를 볼까요? 자, 인계 영역을 위해 각 프로세스는 동기화된 도구를 통해 인계 구역의 제한 조건을 지킬 수 있는 자료를 함께 공유하게 된다. 이러한 동기화된 도구를 뭐라고 그러냐? 많이 나오죠? 이건 뭐 정보 처리 기사나 이런 시험 공부한 학생들도 금방 알 수 있을까요? 그죠? 뭐라고 합니까? 세마포라고 그러죠? 세마포. 자, 교착 상태는 뭐예요? 각자의 프로세서가 어떤 잡이라는 거 어떤 자원을 잡고 서로 놔주지 않는 상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를 교착상태라고 그랬고요. 임계구역은 그렇죠. 하나의 프로세서가 어떤 자원을 사용하게 되면 더 이상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런 설정된 그런 구역이라고 그랬고, 시스템 호출은 뭐 프로세서가 사용을 할 때 호출해내는 이런 것들을 시스템 호출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3번의 정답은 세마포와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기서 교착상태, 임계구역 다 중요한 것들입니다. 다 중요한 것들. 자, 3번의 정답은 1번이라는 거. 자, 4번. 다음은 윈도우 환경에서 파일 공유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파일 공유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공유는 보안에 취약하기 때문에. 자, 1번. NTFS 권한과 공유 권한이 동시에 설정될 경우 공유 권한 설정 내용이 NTFS 권한 설정보다 우선을 한다. 아니죠. NTF 파일 시스템 그 보안 설정이 우선하는 거죠. 자, 2번. 공유 설정 시 디폴트로 주어지는 사용 권한은 보안상 안전하다. 디폴트는 보안이 취약하다고 그랬습니다. 그 디폴트를 없애야 돼요. 그걸 계정으로 생성되는 빌트인 계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또 뭐 네트워크에서도 설명했지만 뭐 SNMP 프로토콜이나 이쪽에서 커뮤니티 값, 또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이 설치되면 디폴트로 설정되는 뭐 패스워드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다 디폴트는 변경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왜? 보안에 취약하기 때문에. 보안에 취약하기 때문에. 자, 3번. 드라이버의 등록정보 창에서 공유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명령창에서는 넷 유즈로 확인할 수 있다. 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잘 알아두시고요. 4번. 뭐가 틀렸을까요? 히든공유의 경우에는 공유 이름 끝에 샵이 붙는다. 어허. 히든공유. 기본적으로 히든공유 파일은 뒤에 뭐가 붙습니까? 달러가 붙죠? 예, 공유 파일, 공유 폴더를 설명할 때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나요? 공유 폴더 보이세요? 윈도우즈에서 서버 설치를 하게 되면 자동으로 설정되는 그 공유 폴더, C달러, D달러, IPC달러, 어드민달러. 다 뒤에 달러가 붙어서 그 숨김 폴더라는 걸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뭐, 그것만 알아도, 이런 4번 선택지 같은 경우 바로 해결이 되죠. 자, 잘 기억을 하시고, 5번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정답은 3번입니다. 너무 많이 나갔죠? 자, 그 다음 5번. 다음 중 널 세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널 세션이라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널 세션 뭐? 일단 인증을 거치지 않고도 그죠? 쉘에 서버에 접속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세션을 우리가 널 세션이라고 했습니다. 자, 1번.
널세션을 연결을 통해 시스템에서 서비스하는 서비스의 목록을 얻을 수 있다. 그럼 널세션. 그래서 위험하다고 그랬습니다. 2번. 널세션 연결은 서비스 거부 공격을 수행할 때 사용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뭐 서비스 거부 공격은 너무나 많지만 뭐 자원 고갈 공격이라든가 또는 뭐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물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못하게 하는 게 그 자원 공격 서비스 거부 공격이지만 자원 고갈이라든가 또 시스템 공격, 파괴 공격, 또 네트워크 밴드위스라든가는 네트워크 공격으로 나눌 수가 있었죠. 잘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3번 레스트리 값을 수정해서 익명 사용자의 네트워크 접근이 불가능하도록 설정할 수가 있다. 로그인이 되면 그렇죠. 쉘로 널세션으로 로그인을 해서 루트 권한을 얻는다든가 하면 얼마든지 가능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요. 그럼 4번. 널세션 연결은 시스템 기본 공유 폴더인 C달러를 통해 연결된다. 자, 요것이 1회 정보방 기사에서 한번 출제가 됐죠. 자, 널세션 연결은 자, 시스템 기본 공유 폴더인 C달러가 아니라 IPC달러입니다. 인터 프리시저 콜이라는 원격에서 상대 측 서버에 접속을 해서 시스템에 접속을 해서 널세션으로 이용을 해가지고 접속을 해서 공격할 수 있는 것은 IPC달러죠. IPC달러. 그래서 널세션과 IPC달러를 꼭 연결하라고 이론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5번의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 널세션은 꼭 알아둬야 됩니다. 꼭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여튼 보안에 취약하다. 보안 얘기가 나왔다. 그러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건 출제 영순입니다. 자, 5번의 정답은 4번. 그다음 6번. 윈도우 바이러스가 처음 실행되는 영역과 나중에 후킹하고자 하는 대상 영역으로 오른 것은 자 우리가 윈도우즈가 바이러스 처음에 실행되는 영역이 뭐 바이러스가 처음 실행되는 영역보다도 우리가 시스템 영역을 그 실행되는 영역이 링 제로에서부터 링 3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러스가 사용하는 영역은 링 3 그리고 나중에 후킹하고자 하는 대상 영역은 링 제로라고 이렇게 암기를 해두라고 그랬죠? 뭐 이건 그냥 암기를 해두는 게 좋습니다. 그렇죠? 잘 좀 기억을 하십시오. 아 바이러스가 실행되는 곳은 링 3구나. 또 후킹을 하는 경우는 링 제로구나. 이 후킹이라는 건 뭐냐면 프로그램에 실행될 때 어떤 일정 부분의 그 실행 그 리소스를 잠깐 뽑아낸다. 그렇죠? 끄집어내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기술이 후킹입니다. 후킹 기술을 잘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6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다음 중 윈도우즈 레지스트리의 보안에 대한 설명한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알겠습니다. 자, 실행창에서, REG EGIT31을 실행한 후 메뉴 중 보안을 선택하면 설정할 수가 있다. 그렇죠. REG EDIT라는 31을 입력을 해도 되고, 그냥 REG EDIT만 해도 레지스트리가 실행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2번. 레지스트리를 주기적으로 백업받아야 한다. 그렇죠. 레지스트리는 모든 프로그램이나 하드웨어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사용자 정보들도 담고 있을 수가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백업을 해놔야지 레지스트리가 잘못돼서 부팅이 안 되는 경우도 상당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뭐 불법 악성 코드가 설치되어 있다든가 또는 시스템에 이상이 있을 때도 백업받은 레지스트리로 다시 리스토어를 시키게 되면 정상적으로 돌아온 경우가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백업받는 게 옳습니다. 그 다음 3번. 레지스트리에는 윈도우에서 컴퓨터에 관한 구성이 저장되어 있다. 거의 대부분의 모든 정보가 레지스트리에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태어나면 어디에 등록돼요? 일단 동사무소에 호적이 등록되죠? 그렇듯이 우리 컴퓨터 시스템 안에는 레지스트리라는 이 데이터베이스 안에 그 하드웨어라든가 또는 설치되는 프로그램 정보들이 다 등록이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당연히 저장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4번. 윈도우의 세부적 세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모든 사용자가 접근 가능하게 한다? 그 중요한 데이터베이스를 모든 사용자라 아무나 접근하면 보안상 좋겠습니까? 안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제한을 하고 꼭 필요한 관리자라든가 또 그죠? 어드민, 뭐 윈도우즈에서는 어드민이 될 거고 유닉스나 리눅스 계열에서는 뭐 루트가 될 것입니다. 그런 슈퍼유저에게만 권한이 주어져야 되겠죠. 자, 그래서 7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잘 나갑니다. 자, 8번 또 갑니다. 다음 중 스파이웨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스파이웨어. 참, 이런 상식적인데, 이제 바이러스와 이 스파이웨어, 애드웨어, 이런 것들, 뭐, 스팸 메일은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데도 꼭 한 문제 정도는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래서 개념을 여러분들이 꼭 좀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1번. 스파이웨어는 보통 광고 목적
목적으로 사용된다. 광고 목적으로 많이 사용합니다. 물론 광고 목적으로 사용하는 이런 웨어들을 우리가 애드웨어라고 따로 표현도 합니다. 그걸 다 포괄해서 스파이웨어라고 볼 수도 있죠. 그 다음 2번, 스파이웨어는 보통 레지스트리 값을 수정해버리고 자신의 모습을 감춰 사용자가 실행되는지 여부를 잘 구분할 수 없게 만든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 악성 코드라든가 이 스파이웨어 한번 설치해보십시오. 찾아내기 어렵죠? 뭐 백신 프로그램을 돌려도 뭐 그렇게 속 시원하게 후련하게 또 삭제해주지도 않고 그렇게 숨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 3번, 라바소프트의 제품은 애드웨어를 통해서 의심스러운 레지스트리 키 값을 찾고 의심스러운 쿠키를 발견하면 로컬 저장소에서 실행 가능한 스파이웨어를 추적 삭제한다. 완전한 삭제가 가능하다. 일단 완전한 삭제가 가능하다는 것 자체도 틀려있죠. 물론 애드웨어라는 것은 물론 이 회사의 제품을 설치해서 삭제하면 삭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애드웨어 또 스파이웨어도 그 회사가 만든 삭제 프로그램 또는 언인스톨 프로그램으로는 충분히 삭제가 가능하게 되죠. 하지만 완전한 삭제가 가능하다. 이것은 틀리고, 또 모든 스파이웨어를 이 라바 소프트에서 만든 애드웨어 삭제 프로그램의 삭제가 모두 가능한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3번이 일단 틀렸네요. 그 다음 4번, 무료 공개 소프트웨어를 내려받거나 인증서 없는 액티브엑스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자동적으로 설치된다. 그래서 그 스파이웨어라든가 애드웨어를 공급하고 막 프로그램을 배포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게 또 액티브 X 또는 무료 공개 소프트웨어. 가장 많이 배포되는, 가장 많이라기보다도 일반적으로 너무나 많이 배포되는 게 어딥니까? 여러분들 그 P2P 사이트라든가 이런 무료라든가 또는 불법 소프트웨어 사이트 이런 데서 많이 공급이 되고 있죠. 또 무료 배포가 돼서 강제적으로 막 설치하게끔 돼 있고, 또 아주 매혹적인 용어로 꼭 실행을 안 하면 안 될 것처럼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꼭 실행해서 설치를 하게 만들어 놓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8번의 정답은 3번. 자, 9번. 다음은 사용자 계정 관리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사용자 계정. 이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렇죠? 시스템에서. 사용자 계정 관리는 꼭 좀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번. 관리자 계정은 시스템의 모든 권한을 가지게 되므로 계정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그럼요, 관리자. 윈도우즈의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유닉스 계열의 루트 잘 관리를 해야 되겠죠. 자, 2번. 유닉스 시스템의 경우 템프 디렉토리는 각 사용자가 접근하여 작업을 함으로 모든 권한을 열어줘야 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봐도 그죠? 모든 것을 뭐 일단 1번에서도 잘 관리하라고 그랬고, 모든 권한을 열어줘서는 안 되고 꼭 필요한 권한만 열어주고, 그죠? 퍼미션을 설정해 줘야 되겠죠. 2번이 뭐 바로 틀렸네요. 3번. 각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는 others의 쓰기 권한을 제한해야 된다. 그렇죠. 모든 사람이 뭐 읽거나 쓰거나 또는 실행시킬 수 있는 권한이 others, 제3자도 할 수 있다면 상당히 보안에 취약하겠죠. 위험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한해야 될 거고. 4번. 각 사용자의 원격 접근은 관리자 계정이 아닌 한 접근제의 설정을 해야 한다. 그렇죠.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꼭 필요한 권한만 주고 아니면 다 제한을 해야 되는 거죠. 9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0번입니다. 이제 다음 중 계정과 암호를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계정 문제 또 나왔죠. 자, 1번. 사용자가 일정 기간마다 암호를 다시 설정하도록 한다. 그것이 좋습니다. 그렇죠? 뭐 요즘에 여러분들도 포털 사이트나 이런 데로 들어가면 한 달이나 두 달 후 가면 꼭 암호 변경하라는 이런 메시지가 뜨죠. 그런 것들도 이런 외부의 빙가자 또는 외부 공격자들로부터 그 방어를 하기 위해서 꼭 늘 변경을 하는 거죠. 자, 2번. 사용자가 암호를 만들 때 일정 공식에 의해서 만들도록 한다. 일정한 공식, 시리얼 이런 것들은 보안에 상당히 취약하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랜덤해야 돼요. 이런 일정한 공식이면 공격자도 그 일정한 공식으로 암호를 찾아내면 쉽겠죠? 그래서 우리 암호나 이런 것들은 다 랜덤해야 된다. 시리얼하지 않아야 된다. 예측이 불가능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게 2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 3번. 사용자 암호를 설정할 때 충분히 복잡하게 만들도록 한다. 그렇죠? 암호의 가장 좋은 방법이 현재로서는 뭡니까? 일단 숫자와 문자와 특수문자를 조합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물론 뭐 8자 이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좀 잘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4번 몇 번의 로그인 실패 후 일정 동안 해당 계정의 접근을 제한한다. 그렇죠? 요 금융 사이트라든가 이런 데서 상당히 중요한 데서는 뭐 로그인 아이디 패스워드를 몇 번, 3번 정도 실패하면 뭐 지점에 나와서 확인한 다음에 다시 뭐 비밀번호를 풀어준다든가 아이디를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이러는 것들도 다 이러한 이유에서죠. 뭐죠? 패스워드나 이런 공격이 여러분들 꼭 기억하라고 하는 게 뭐가 있었습니까? 브루트포스 공격이나 딕셔너리 어택. 그죠? 딕셔너리, 사전 공격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래서 인계값도 설정해주고 패스워드도 복잡하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자, 또 일정 기간 지나면 또 바꿔주기도 하고. 자,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0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1번. 다음은 윈도우에서 사용 권한을 설정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자, 윈도우즈에서예요. 1번. NTFS 사용 권한을 표준화하기 위해 보안 템플릿과 그룹 정책을 사용을 한다. 그렇죠. 사용 권한을 표준화하기 위해서 보안 템플릿. 보안 템플릿이라는 게 뭐였었습니까? 어떤 사용자들마다 해당되는 보안의 레벨 또는 보안 적용, 퍼미션, 권한들을 일정하게 만들어 놓고 그때그때마다 사용자들에게 적용시키게 또 관리의 편리성 또 이러한 표준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만든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보안 템플릿이라고 했습니다. 템플릿이 그런 거죠. 일정한 어떤 항목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그대로 적용시켜서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 자, 그런 게 있고요. 2번. 사용 권한이 설정된 파일을 복사하면 사용 권한도 복사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새로 생성되는 파일은 기본적으로 시스템에서 설정된 퍼미션을 가지고 태어나죠. 그렇죠? 리눅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눅스를 예를 들을게요. 뭐 공개 소프트웨어니까. 리눅스에서도 어떤 퍼미션으로 만들어졌든지 새로운 파일을 뭐 카피하는 것도 또 하나의 파일이 생성이기 때문에 뭐 터치 명령으로 생성할 수도 있습니다. 생성하게 되면 그 생성한 사용자의 명과 기본적으로 파일은 664라든가 또는 디렉토리는 755로 생성이 되죠. 그래서 그대로 복사가 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뭐 옵션을 줘가지고 사용할 수는 있겠지만요.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그냥 3번. 사용자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권한만을 설정한다. 아주 좋은 방법이죠. 그 최소한의 권한만 설정하게 되면 아주 보안에 강하게 되고. 그 다음 4번. 사용 권한은 NTF 파일 시스템에서만 설정할 수가 있다. 그렇죠. 지금 윈도우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 파일 시스템 종류가 FAT, 뭐 FAT16, 32도 있겠고요. 또 NTF에서 사용합니다. 거기에서 강조했지만 보안, 퍼미션을 설정할 수 있는 파일마다, 디렉토리마다 퍼미션을 설정할 수 있는 그런 파일 시스템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NTFS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꼭 이러한 권한을 설정한다든가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NTF 파일 시스템으로 파일 시스템을 생성을 해줘야 됩니다. 물론 포맷이겠지만은요. 그래서 11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문제를 무르르듯 풀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목이 타기 때문에 물을 한 잔 마시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2번. 관리자가 계정을 만들지 않아도 자동으로 윈도우즈 2000 서버 설치와 함께 만들어진 계정을 내장된 계정이라고 한다. 빌트인 계정이라고 합니다. 윈도우즈 시스템에 기본적으로 내장된 계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어드민 계정은 계정명을 다른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이 보안적 측면에서도 도움이 된다. 그렇죠. 일단 윈도우즈 서버에 최고 슈퍼 유저는 어드미니스트레이터라는 것은 뭐 대부분이 다 합니다. 당연히 공격자들도 더 잘 알고 있고요. 기본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이름을 변경을 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모르겠죠? 기본적으로 어드미니스트레이터로 접속을 하려고 시도를 할 거니까. 그죠? 그다음 2번. 게스트 계정은 시스템에 내장된 계정으로 지울 수도 이름을 변경할 수도 없다. 뭐가 틀렸나요, 여러분들? 자, 빌트인 계정인 어드미니스트레이터와 게스트. 두 개가 있죠? 빌트인 계정이. 이 빌트의 계정의 특징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름은 변경할 수 있지만 삭제는 불가능하다. 이름은 변경할 수 있지만 삭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2번에서는 뭐가 틀렸나요? 그렇죠. 지울 수도 이름을 변경할 수도 없다. 이름은 변경할 수도 있다.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 3번.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계정은 시스템에서 내장된 계정으로 삭제할 수 없다. 아, 여기 나와 있네요. 3번. 맞죠? 4번.
게스트 계정이 활성화되어 있다면 이미 사용자가 게스트 계정을 이용하여 패스워드 없이 시스템에 로그인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게스트 계정이라든가 사용되지 않는 계정은 비활성화를 시켜놓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번에 정답은 2번이 틀리네요. 그 다음 13번. 자, 다음은 일반적으로 유닉스 계열 시스템의 로그인 과정에서 사용되는 파일이다. 사용자가 시스템에 로그인할 때 각 파일이 실행되는 순서를 옳게 나타낸 것은? 자, 우리가 리눅스를 접속을 할 때 어떤 사용자가 처음에 리눅스 시스템에 접속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뭐 로컬로 접속을 하든 텔넷이나에서 원격으로 접속을 하게 되면 로그인 프롬프트가 뜨게 되죠. 자, 그랬을 때 첫 번째로 실행되는 프로그램이 뭐예요? 로그인입니다. 그 로그인이라는 이 프로그램이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넣으라는 그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되고 로그인 프로그램에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넣고 로그인을 하게 되면 그 두 번째로 실행되는 것이 뭐냐면 윈도우즈에서 보면은 명령 프롬프트와 유사하지만 뭐 딱히 유사하다고 하지는 하지만 그래도 비교하자면 유사하지만 쉘의 상태로 실행이 됩니다. 쉘 권한을 얻어서 그렇기 때문에 기억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그 계정을 얻었으면 그 다음에 할 일은 뭐예요? 그 프로파일 그 해당되는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라든가 디렉토리 위치 이런 것들을 설정해 놓은 etc 밑에 프로파일을 참조를 하겠고요. 그 다음에는 홈 디렉토리 밑에 해당 계정의 점 프로파일을 참조를 해서 쉘 명령을 수행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박스 안에 보면은요 etc 밑에 프로파일이 있고 그 다음 리얼에 보면 홈 밑에 점 프로파일이 있어요. 자, 늘 그랬습니다. etc 디렉토리는 전역 설정 모든 설정 시스템에 관련된 환경 설정 파일들이 들어있다고 그랬습니다. etc 밑에는 전역 설정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용자들이 이 프로파일에 적용을 받아요. 하지만 홈 디렉토리 밑에 점 프로파일은 그 해당 사용자가 적용을 받는 그러한 설정 파일이라는 걸 꼭 여기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일어날 때 설명을 드렸지만 그래서 13번은 디귿 기억 니은 리을인 2번이 정답입니다. 자, 잘 알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14번입니다. 자, 14번.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자, 박스 보면. 자, 이것의 종류에 따라서 점 히스토리, 점 배시 언더바 히스토리 등으로 사용자별 사용 명령어를 기록을 한다. 이 정도면 느낌이 왔죠? 자, 그 다음 2번. 사용자와 커널의 인터페이스 역할을 한다? 자, 이러면 뭐. 끝났죠? 자, 2번. etc 밑에 패스워드 파일을 설정하여 사용을 하게 된다. 그렇죠? 우리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이 구조? 여러 번 설명을 드리는데가. 또 한번 설명을 할게요. 자. 어이쿠. 너무 강조해서. 이건 늘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번씩 또 해드리는 걸. 자, 여기 있는 걸 지금 물어본 거죠? 이렇게. 뭐예요? 샷. 그 다음에 커널. 그 다음에 하드웨어를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 자, 유닉스 계열에서 이렇게 되죠. 지금 누굴 물어봤어요? 여기서는 자, 이것은 종류에 따라 점 히스토리나 점 배시 언더와 히스토리 등으로 사용자별 사용 명령어를 기록을 한다. 그래도 만약에 의문이 있었다면 그 다음 보세요. 사용자와 커널의 인터페이스 역할을 한다. 사용자와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니까 사용자가 사용하죠. 그죠? 자, 사용자와 커널 사이에 그죠? 커널의 인터페이스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얘 뭐 명령어 해석기라는 건 여러분들이 익히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이고 해석기. 자, 뭐 이 그림만 생각하고 있어도 여러분들은 한두 문제는 거뜬히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럼 또 한번 질문할까요? 그럼 리눅스에서, 유닉스 계열에서 이 시스템을 구성하는 3 컴포넌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3 컴포넌트. 또 한번 정리할까요? 너무나 중요하니까. 자, 요게 다 하죠? 자, 일단 쉘. 그 다음, 커널. 자, 여기 없지만 또 하나 있어요. 이 시스템에서는 뭐? 파일 시스템이 있다고 그랬어요. 파일 시스템. 이것을 우리가 3요소라고 합니다.
당연히 윈도우즈가 아니라 유닉스계열, 뭐 리눅스라고 해도 좋습니다. 3.6. 유닉스 계열에. 유닉스 계열이란 말을 좀 자주 쓸게요. 자주 쓰지만 유닉스와 리눅스를 그냥 통칭해서 부르겠습니다. 꼭 리눅스, 유닉스가 필요하면 유닉스라고, 또 리눅스가 해당되면 리눅스라고 표현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15번. 다음은 14번. 정답은 쉘이죠. 1번. 그 기능을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당연히 커널도 중요하기 때문에 커널도 잘 기억을 하셔야 되고. 자, 15번. 다음은 윈도우즈 2000의 파일 암호화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번. 시스템 파일을 모두 암호화하면 시스템을 재시작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그렇죠. 운영체제가 걔를 읽어드릴 수 없게 되면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2번. 암호화된 파일을 NTFS 포맷이 아닌 파티션으로 복사를 하는 것은 보안상 바람직하지 않다. 왜 바람직하지 않은가요? NTFS에서 NTFS가 아닌 파일 시스템으로 파일을 복사를 하게 되면 NTFS로 설사 파일 시스템에서 암호화가 됐다 손치더라도 일반 FAT 파일 시스템으로 카피를 하게 되면 암호화가 풀려버리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보안상에 취약하게 된다고 했죠. 그냥 3번. 폴더를 암호화할 때는 그 폴더 안에 새로이 생성되는 파일은 반드시 새로 암호화를 해야 된다. 반드시 새로 폴더가 암호화 폴더를 암호화할 때는 그 폴더 안에 새로이 생성되는 파일은 반드시 새로 암호화해야 된다. 그렇죠. 한번 폴더를 암호화했는데 그 폴더 안에서 파일을 다시 생성하면 자동으로 암호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암호화를 해줘야 됩니다. 따로. 자, 4번. 폴더를 암호화하면 시스템의 오버헤드를 증가시키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오버헤드가 증가되는 거야. 어떤 암호화를 시킨다든가 하면은 필수 불가격이라기에 반드시 필요할 수가 있어요. 물론 오버헤드가 하나도 없다고 볼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암호화를 시키지 않으면 너무나 보안에 취약하게 되죠. 그래서 당연히 암호화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5번의 정답이 4번이네요. 1, 2, 3번은 맞고 잘 좀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래서 16번. 자, 지금 늘 그렇지만 윈도우즈에서는 파일 시스템만큼은 여러분들이 좀 꼭 기억을 해서 보안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잘 좀 기억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16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NTFS 파일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FAT 파일 시스템에서 NTF 파일 시스템을 지원은 되지만 변경은 지원되는 거예요. 화살표 내놓은 것들은. 하지만 NTFS에서 FAT 파일 시스템으로 변경은 지원되지 않는다. 예, 맞습니다. 이거 잘 알아두셔야 되고 선택지 이렇게 포함돼서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험에. 그 다음 2번. 파일 시스템 수준의 보안을 제공을 하고, NTFS는 파일 시스템 수준의 보안을 하는 겁니다. 그 폴더라든가 또는 파일의 수준의 보안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3번. 모든 윈도우즈에서 NTFS를 지원을 한다. 이건 틀렸어요. 왜냐면 NTFS는 원래 파일 시스템이 NT에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윈도우즈 같으면 윈도우즈 XP 정도에서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윈도우즈 95라든가 98에는 NTF 파일 시스템을 지원을 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 16번에 4번 봅시다. 자, 윈도우즈에서 제공되는 파일 시스템이다. 윈도우즈에서 제공해주죠. 2000 서버나 XP, 뭐 7에서 지금 지원해주고 있죠. 지금이야 뭐 당연히 2000 서버, 2003 서버, 2005 서버, 2008 서버, 2012 서버까지 뭐 나오긴 했지만 잘 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6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자, 17번입니다. 이 한 문제만 더 풀고 쉴게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쉬어야죠. 다음 중 윈도우즈 2000 보안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샘이 사용자 계정 이름과 패스워드 정보를 담고 있다. 그렇죠, 샘.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2000에서. 그러니까 시큐리티 어카운트 매니저니까 어카운트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계정. 계정 DB. 그죠? 샘 아저씨. 그죠? 샘 아저씨. 계정 DB라는 거. 이름과 패스워드 정보를 담고 있다. 잘 기억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2번. 보안 원칙은 사용자, 그룹, 다른 사용자로 이루어져 있다. 아하. 여러분들이 이게 왜 틀릴까? 맞잖아요. 사용자, 그룹, 다른 사용자로 이루어졌다. 이게 유닉스 계열이라면 맞는 얘기죠. 지금 왜 틀려? 윈도우즈라서 그렇습니다. 윈도우즈에서는 사용자, 그룹, 다른 사용자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그 파일에 대한 읽고 쓰기, 실행을 제한을 해두는 거죠. 이거는 윈도우즈 계열이어서. 그렇기 때문에 17번에 2번이 틀렸네요. 그냥 3번 봅시다.
도메인 컨트롤러에서 사용자 계정, 해시 데이터는 AD, 그죠? 액티브 디렉토리에서 보관을 한다. 그래서 액티브 디렉토리에서 시스템의 그 리소스 자원들을 중앙 집중적으로 관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 4번. 트리와 포레스트와 불리는 그런 뭐 수프라 도메인 구조가 그 액티브 디렉토리 구조 내에서 도메인들로부터 상위에 존재하며 신뢰의 경계는 포레스트다. 그렇죠. 상위죠. 포레스트가 가장 높은 단계죠. 우리가 도메인이 있고 트리가 있고 포레스트. 이 3단계를 꼭 기억을 하라고 했습니다. 17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수고 많이 했으니까 잠깐 쉬었다 계속하겠습니다.